빠져나가면 돌아가는 거고. 예, 예, 정확합니다. 딱 고 누르면 5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이주천 TV 이주천입니다. 오늘 9월 16일 여기 학동역 자유수업 포럼입니다. 앞으로 5년 9분 뒤에 자유수업 포럼에서 아카데미의 제5기가 출범되는데 주최 자유수업 포럼, 그리고 주제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느냐, 현실 대안,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유수업 포럼에서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7시부터 왜 조선일보는 정신적 독극물인가를 주제로 윤창종 칼럼 세상 TV 대표가 오셔가지고 첫 번째 강사로 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인사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 예. 정각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8시 반에 남북한 정세와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해서 김태산 씨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김태산 씨는 전 체코 주재 조선 체코 기술 합병 회사 사장으로서 계시다가 탈북을 한 분입니다. 눌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딱 피면. 예, 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쪽에 앉으세요. 잠깐만. 어디냐? 아니 이거 배터리를 이렇게 껴놨냐? 잠깐만. 이거 하나 빠져있어. 점검을 해야 돼. 아, 오늘 저희가 이 자유수업 포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체제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고, 특별히 저희들은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가 모으는 중에 있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 오신 이후에 잘하시는 것도 있고 더 분발하셔야 될 것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하나 벌어졌을 때 좌파들은 그것을 그냥 문제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가 그것을 땅 쪽에다가 이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문제, 우리 윤 대통령 와이프의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지만 우린 그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왜 김정숙 여사 뭐 등등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 프레임을 그쪽에다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자유수업 포럼은 이슈 메이킹, 이슈 파이팅 하는 것으로서 정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잘 들어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5주 동안 연속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80분 강의 2개씩 이어지겠습니다. 다들 번호 주시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중 선생님 첫 번째 강의 우리 윤창중 여러분 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대변인 하셨고, 제가 이렇게 대변인 하셨고, 윤창종 칼럼니스트고요. 또 유튜버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어떤 제목으로 하실지 여러분 다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창종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아이고, 저를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걸로 소개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해요. 아, 뭐, 비서실장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실장 하라면 예, 예.
같은 윤씨입니까? 같은 윤씨. 어, 뭐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아마추어들이.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부터 아래까지 용산 비서실에 아마 그 수위까지도 좀 아마추어. 정말로.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윤창중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수호 포럼, 자유수호 아카데미에서 참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참 새로운 현상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면서 생각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어도 이런 모임이 있었을 것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그 전에 보수 우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새로 형성된 보수 우파는 저는 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는 뭐 제가 까놓고 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 우파실 거로 보고 여기서 지금 좌파도 계시나요 지금? 없습니다. 혹시 뭐 이준석 역선택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한다기보다도 제가 출마한 게 아니라 참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태극기 집회에 참 여러 가지로 간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제가 솔직히 말씀 이 얘기부터 드릴게요. 아,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분들은 아, 정말로 관제 보수구나. 예. 그냥 지도자에 따라가는 참 맹목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뭉치자. 무조건 뭉치자. 에? 뭉쳐야 산다고 하는 제가 요즘 쓰는 표현을 그걸 이제 수박보수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 들쥐근성이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인정을 해야만 보수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제보수의 뿌리가 제가 고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 과연 뿌리가 어디부터 있었느냐. 저는 이게 뭐 대한제국 말기는 물론이고 일제 35년의 강점기 그때도 아마 우리가 대안이 없단 말이야. 어? 우리가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일제가 망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했을 거야. 이 조선 반도에서. 근데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거죠. 그 전통이. 그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쭉 내려오면서 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게 애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만 권력과 이익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깨진 게 언제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봅니다. 그 탄핵을 계기로 정작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생각했던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 새누리당의 그 작자들이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때의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굉장히 각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뿌리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엄청난 각성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자유수호 포럼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조직이 생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면면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저 여의도에서 어? 정당 차려가지고 하는 이 세력과 지금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오신 분들과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어? 경험이나 능력이나 경륜이나 어? 자질 면에서 그야말로 국민의힘 밖에 있는 세력이 더 막강하다는 걸. 더 막강한 게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인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그 잘난 기득권. 저 국민의힘은 정말 타파해야 될 그 기득권 세력인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보수의 비극이 시작된 거다.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새롭게 출발한 그 보수 우파 세력이 만약에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가 집권을 했다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어? 당선자를 배출했을 것이고 지금 이쯤에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갈아엎는 말이죠. 혁명적인 변화를 저는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무십니까 지금?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지금 각 분야가 이렇게 지금 자유수호 프로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분열로 보지 않아요. 분열로 보지 않고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이라고 그 유명한 토인비 선생이 갈파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기득권을 움켜쥐고서 가는 세월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왜 조선일보는 정신적 독극물인가. 제 나름대로 조선일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제가 좀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갈파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기자를 시작하는 게 1981년 10월 3일입니다. 제가. 당시에 한국일보 견습 수습 38기로 들어가가지고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에서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과거에는 4학년 2학기 때 전부 다 취직하고 이제 나가는 그런 풍토였는데 그때부터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조선일보를 추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한국일보에 들어갔을 때는 당시에 발행부수나 영향력에 있어서 한국일보가 조선일보보다도 앞서셨습니다. 지금 선배님이 다 계시는데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당시에 그 신문사의 파워는 그 당시에 1등 신문은 한국일보 아니면 동아일보예요. 조선일보는 2위 내지 3위에 그쳤던 신문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바로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최고의 영향력과 발행부수를 호신탐탐 노리던 조선일보가 결정적으로 당시 군부 세력이라고 하는 전두환 정권과 손을 잡으면서 조선일보는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하는 겁니다. 획기적인 발전을. 그걸 저는 생생히 지켜봤어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제가 1981년 기자를 생활을 시작한 게 전두환 정권의 출발이었어요. 그때 정말
전두환 정권, 이 신군부의 이 집권, 그 집권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데 가장 앞장선 언론이 어디냐? 그건 조선일보. 그리고 관제 언론, 서울신문, 또는 경향신문. 그러나 서울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대주는 언론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말 입안의 혀처럼 전두환 정권의 앞잡이 언론을 했던 게 조선일보인 거예요. 그때 그 조선일보의 조선일보가 한국일보나 동아일보를 완전히 따돌리고 최고의 발행부수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최병렬입니다. 최병렬 씨입니다. 편집국장이죠. 네. 최병렬 씨가 편집국장을 하면서 정말 전두환 정권의 그 집권에 정말 이 조선일보는 이건 완전히 그냥 민정당 전두환 정권의 기관지였죠. 기관지. 그야말로 프라우다지였죠. 그랬던 조선일보가 이제 완전히 1위를 차지하면서 바로 조선일보가 배출한 그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을 한 거죠. 최병렬, 서청원, 네? 조선일보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씩 여야로 진출해가지고 그 정치 권력과 조선일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유일한 언론이 조선일보예요. 네. 조선일보 방사장, 그 방회장 패밀리의 의견과 그 패밀리의 이익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정치권이 그걸 들어주는 대가로 조선일보가 우호적인 기사를 전개하고 이러한 완전한 패러다임, 소위 말하는 유식한 말로 권언유착의 상징적 매체가 저는 조선일보라는 걸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 이른바 권언유착. 근데 이건 서울신문이나 또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예컨대 경향신문이야 당시에 그런 매체가 하는 것보다도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입니다만 이른바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게 그건 조선일보였죠. 네, 뭐라고 누가 말하던가. 지금 이 방송을 조선일보에서 아마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조선일보를 비판한 언론인이나 정치인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선일보랑 맞짱을 뜬 정치인이 누가 있죠? 김대중, 노무현. 네? 그 다음에 유시민이.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도 아닌가?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해. 맞짱은 뜨지 못했지. 맞짱 뜨다가 그랬으면 나는 뭐, 어? 억울하지도 않는데, 맞짱도 뜨지 못했던 거지. 그 다음에 우파에서는 지금 윤창중 하나뿐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금 윤칼세 TV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시간 저는 조선일보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암적인 존재는 뭐냐? 그건 정치권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암적인 존재는 정치권도 아니고 북한 김정은 집단도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언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언론계에서 제가 81년도에 지금까지니까 41년 차인데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건 언론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뭐냐면 조선일보를 보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자기가 출입하는 그 집단이나 단체나 정당의 감독이고 주전선수고 다 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게 프로의 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컨대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의 무슨 기관지가 아니에요, 기관지가. 과거에는 전두환 정권 때는 이 민정당의 기관지였는데 그게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늘려오다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용산 지점이 뭐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고, 네? 지금 여의도 이 분점이 국민의힘이고, 나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과연 조선일보는 언론이냐, 정치 조직이냐? 이걸 한번 윤창중 네가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봐라. 나는 조선일보는 이건 마땅히 언론이야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예컨대 미국이야.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와 같은 그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력 매체가 있는 거예요. 네? 영국이다. 또 가디언지다. BBC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하면은 그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사히신문, 요미니신문, 마이니신문, 어? 한케이신문과 같이 유력 언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지금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조선일보가 국민들로부터 절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조선일보일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 그건 정말 보수들이 생각하는 거지. 한 달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언론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의 그 언론사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꼴찌예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보수 우파들이 아주 못마땅해하고 있는 KBS가 오히려 KBS와 한겨레가 신뢰도의 1위입니다. 네. 그럴 줄 모르셨죠? 조선일보가, 어?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제일 높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 하중에 그거예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닌 거예요. 응? 그 조선일보 기자는 그 출입처를 나가보면, 제가 30년 동안 출입처를 나가봤잖아요. 나가보면, 그 사람들은 그 내가 예컨대 무슨 국민의힘을 나간다면 국민의힘의 사실상 오너야 오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근데 그걸 말이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양반이 누구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냐면 박 대통령이 1998년에 대구 달성,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대구 달성에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초선으로 당선이 됐었어요. 초선으로. 그런데 그 당선이 되고서 출발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선일보와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박 대통령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있잖아요. 그 경선 때 이른바 조중동에서 이명박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다고 믿는 사람. 2007년. 근데 저는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요, 위장전입만 13번을 했어요. 위장전입만.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런 양반을 대선 후보로 만든 게 조선일보예요. 그리고 그 조선일보가, MB를 지지할 때에, 그때 덩달아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보수 우파 중에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사람. 그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들은 태극기 중에서. 다 이게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그러니까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태블릿 PC 그 엉터리 가짜 융단 폭격을 했을 때 그 다음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해야 하거나 탄핵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흥분한 사람들이 좌파 언론이지 절대 아닙니다. 한겨레나 무슨 뭐 경향신문에 칼럼 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했어요. 이 땅에 보수 우파라고 평생 물고 먹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른바 보수 우파 논객이란 사람들. 그게 2016년 10월 24일인데 일주일 안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이름 될까요 정말? 어?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 논객이란 입만 열면 안보, 입만 열면 공산화, 대한민국 공산화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11월 4일, 11월 6일 서울역 앞에 태극기가 나오면서 태극기 세력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 하야에서는 안 된다. 어? 진북, 전북, 뺄갱이들이 지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내가 그걸 똑똑히 봤어, 내가 그걸. 그 사람들이 막 태극기 집회,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윤석열이가 땅, 그야말로 검찰총장에 물러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다. 근데 결국 그쪽에 다 들러붙더라.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당한 것에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을 우선순위대로 꼽으라면 이건 뭐냐? 조선일보와의 갈등이에요. 조선일보의 불화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007년에 대선 후보를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그때 언론인으로서 관찰한 저의 소감은 뭐냐, 결론은 뭐냐, 조선일보가 아니었으면 더 압도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조선일보한테 내가 신세 져가지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 그게 역력한 거. 그런데 그것을 조선일보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예? 과거 전두환도 간을 빼먹은 조선일보인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박 대통령 주변 친박계 참모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대 조선일보하고 타협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에 막말로 조선일보를 손을 보던가 화끈하게 어? 아니면은 조선일보하고 완전히 밀월관계를 맺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모든 기사를 다 먼저 주잖아요. 지금 보면은 모든 중요한 기사는 조선일보를 통해서 먼저 언론 플레이가 돼요. 그럼 조선일보의 그 언론계에서 입지가 높아지는 거야. 조선일보에. 그러면서 중앙일보에, 조선일보에 다섯 개 주면 중앙일보 세 개, 동아일보 두 개, 국민일보 한 개, 어? 또 한겨레한테 또 뭐 한 개. 이런 식으로 아주 언론 플레이 귀재일 거야. 이 소위 말 윤석열 정부. 그거와는 탁월해, 정말. 그건 여담입니다. 뭐냐면 그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실세들이 과거 특수통 검사를 하면서 이른바 여론재판 이거에 나도 이걸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때도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29일 윤봉길 기념회관에서 공식 정계 입문 선언을 하기 전부터 가만히 보면 기사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 기가 막힌 거. 근데 이걸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수위 대변인, 그러니까 박 대통령 첫 번째 당선인 수석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하는데 박 대통령은 조선일보든 무슨 언론이든 간에 어떤 페이버를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 됐는데 제가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인수위원회 출입기자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세 캠프에 출입했던 300명씩 출입했던 기자들이 또 삼청동 그 금융연수원 그 인수위 그 강당으로 1,000명이 오죠. 1,000명. 그 1,000명이 왔는데 그 1,000명이 이제 기사를 달라는 거죠. 대변인이랑 한 사람한테. 그때 제가 선언한 게 뭐냐면 특종도 낙종도 없다. 네. 특종도 낙종도 없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언론계를 완전히 제가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특종도 낙종도 없다. 내가 대변인이 있는 한 특종도 낙종도 없다. 그랬는데 조선일보 기자, 그 기자들이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선일보가 다른 인터넷 매체까지도 왔잖아요. 어떻게 조선일보가 인터넷 매체와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 노골적으로. 왜 우리한테 기사를 안 주냐. 근데 나는 뭐냐면, 내가 대변인인데 기사를 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당시에 인사의 99.9%를 내 입으로 발표를 했어요.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뭐 다, 어? 국방부 장관, 뭐, 어? 다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예컨대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조선일보 주세요. 동아일보 주세요. 이렇게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작적 생각, 언론을 공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명단을 주는 거예요. 그냥 명단을 그러면 그 명단을 갖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침이든 오후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런데 이 얘기가 빗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예컨대 사설이나 기사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나름대로 글을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가는 거야. 에. 그걸 제가 생생히 제가 봤어요. 그게 이제 4년이 지났는데 그 4년이 지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바로 예고편이 뭐냐? 윤창중 사건인 거죠. 윤창중 사건. 미국의 극좌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미시 USA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했다는 거지. 이 한 줄을 올렸어요. 뜬금없이. 네?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대한민국 언론이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윤창중을 완전히 매장합니다. 네? 경찰, 워싱턴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신고조차.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어. 나보고 오란 일도 없는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야. 근데 그걸 계기로 윤창중을 관역을 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위 말한 왜 우리한테 페이버를 주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을 완전히 폭발시켜버리더라. 네. 완전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선일보의 정치부장 하던 친구가 당시에 차장이었는데 어떤 기사를 썼냐면 윤창중이가 빨가벗고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하면서 그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런데 그걸 거절하자 성폭행, 강간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기사를 쓴 게 어디 신문이냐? 그게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예? 그냥 완전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조선일보가 쓰면은 그대로 100% 따라갑니다. 심지어 한겨레랑 경향신문과 같은 좌파 언론도 그냥 조선일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가다가 후퇴하면 또 후퇴하고.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가. 왜 그러냐? 조선일보가 이른바 권언유착의 결과로 엄청난 정보를 갖고 계속 특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출입처에 그 뉴스를 조선일보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창중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더라고요. 예. 당시에 편집국장이 강효상이라고 나중에 비례대표하면서 홍준표 비서실장 했던 강효상이에요. 어느 순간 윤창중이가 박 대통령이 버리는 것 같다고 딱 감잡으니까 무자비하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에? 윤창중이가 엉덩이를 주무르는 게 아니라 윤창중이가 완전히 강간을 하겠다.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강간범을 만들었으면 내가 강간범이면 지금, 여기 지금 자유수업 포럼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유튜브 방송하면서 지금 내가 방송할 수 있겠어요? 그게 조선일보인 거야. 그게. 근데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는. 자, 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조선일보가 어떤 내용을 보도했죠? 여러분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그 부정적인 그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에 99%가 뭐냐? 조선일보를 통해서 다 들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 대통령 탄핵의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고식 칼럼 아니에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에? 그 7시간 동안에 외간 남자와 미래를 했다는 그 소문이 지금 뭐 증권과든 정가에든 간에 파다하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어? 그 칼럼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또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선박 침몰 때 행방불명 도대체 누구를 만났느냐 이 제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 그 최순실 씨가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표를 하니까 공개 편지를 썼잖아요. 공개 편지를. 그때 태블릿 PC 이게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통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최순실이가 다 고치고 다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보냈다. 이게 태블릿 PC의 진실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태블릿 PC의 주인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태블릿 PC를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갖고서 태블릿 PC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 그 검사가 누구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잖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순실을 부르더니 당신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그 태블릿 PC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과 관한 그 자료, 연설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보낸 사람이 당시 제1부속실장 정우성인데 이게 공개된 거예요. 정우성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폄하하고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우성이는 태블릿 PC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니 최순실 당신도 문제 삼지 말라. 어? 그럼 최순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태블릿 PC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태블릿 PC를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런 게 아닌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이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던 건데 탄핵의 출발점이 태블릿 PC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 탄핵의 한 축이 국정농단 사건이잖아요. 또 한 축이 뭐냐? 세월호 7시간이잖아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 대통령이 무슨 구술했다, 뭐 무당을 보서 구술했다, 그 시간에 뭐 무슨 마약을 했다, 무슨 성형수술을 했다, 온갖 루머가 다 퍼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나왔죠?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세월호 7시간이 과연 그때 박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라는 걸 샅샅이 뒤졌는데 거기서 단 한 가지도 사실인 게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조선일보가 다 보도한 거예요. 다 보도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문재인이가 5월 10일 바로 청와대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안에 사방팔방으로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거울을 붙여가지고 그걸 떼어내느냐고
문재인이가 그 관저 입주를 늦게 했다. 이런 칼럼까지 쓴 게 누구야? 그 최고시야, 최고시. 어?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숙대밭을 만들어 놓은, 폐인을 만들어 놓은 난도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네? 아이고야,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소리가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잠깐만요. 예예. 다시 뺐다 꽂았다. 아, 그렇습니까? 응.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가 전화가 왔어요. 소리가 울린다고. 자, 이상 없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G10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왜 생기냐 이거야. 네? 윤창준 총리가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다고 하자 이거. 아니 대통령까지도 가짜 뉴스로 파멸을 당하는 그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실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 책임에 언론을 선도하는 조선일보의 책임이라는 건 그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눈 하나 까다가지 않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 달성해 가가지고 3월 24일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4, 5, 6, 7, 8, 9, 6개월이 됐는데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시면서 박근혜 대통령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참여했던 인간들은 아예 그냥 없는 걸로 만들어버립니다. 없는 걸로. 그러니까 보세요. 친박의 어느 누가 지금 조선일보에 나오죠?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김재원이. 윤석열이가 괴물이던, 어? 악마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응? 대통령 당선만 되고 정권 교체만 되면 됐지?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배신의 깃발을 올린 김재원이만 지금 조선일보가 그 뭐라고 얘기한 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언론도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어? 그 다음에 종편, 뭐, 라디오, 어? 전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전부 다. 이것을,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보수와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할 수가 없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윤카스의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거다 말이야. 이 억울한 걸 밝히자. 진실을 규명하자. 네? 역사의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억울한 그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 말이야.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시키자.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이 구도 속에서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거야.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게 나는 뭐냐? 근본적으로. 보수 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 안에. 그게 뭐냐? 대부분의 보수란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그것을 교과서 삼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지능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 기술이 탁월하거든. 그러한 조선일보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이 정신세계에 저는 아주 이거 독거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조선일보를 보고서 세상 돌아가는 걸 판단하냐, 이게. 난 그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야.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나 LA타임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볼 때에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즘은 처음 인터넷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만 봐도 거기에는 국제적인 감각, 예? 그 다음에 어떤 지식. 이래가지고 그 신문을 보면은 머리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여러분, 조선일보를 딱 보면서, 조선일보를 예컨대 한 시간을 봤다고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컨텐츠가 뭐죠? 우리 냉정히 봐야 돼요. 조선일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컨텐츠가 아니고 정략적 관점입니다. 정략적 관점. 여기에 보수 우파들이 엄청나게 정신세계가 지금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김정숙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를 하던데,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격하는 게 아니라 김정숙 여사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김정숙은 김정숙 나름대로 설치고 미친 짓을 한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계된 문제는 또 다른 분야야. 뭐 논문, 팔찌, 뭐 목걸이, 뭐 발찌, 뭐 어? 그 다음에 뭐 코바나 콘텐츠, 뭐 문제, 뭐 한남동, 뭐 어? 뭐 리모델링 문제, 뭐 무슨 건진법사 종류가 달라요. 종류가 다르는데 조선일보는 보면은 반드시 김정수하고 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면 그 댓글도 보면 그 댓글들이 부대들이 들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기사만 싹 나오면 그 밑에 댓글에 야 김정숙 봐라 김정숙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돼지 어쩌고 뭐 옷 입고 어디고 뭐 비행기 타고 갔는데 어? 김건희는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예?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보수들이 조선일보를 교과서처럼 보는데 그러면 다른 국민들도 우리 보수만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가 이른바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1등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조선일보 신뢰도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지금 뽑아온 건데, 3시 22분 한겨레 가장 신뢰하는 신문 매체 1위가 뭐냐면, 이건 시사 주간지 시사인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가 가장 신뢰하는 매체가 한겨레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 1년에 한 번도 안 보실 거예요. 저는 직업적으로 봅니다. 매일 봐요. 요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자세히 신중하게 진중하게 다루는 언론은 한겨레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알려면 한겨레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겨레가 1등이고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13.3%. 국민의 13.3%. 중앙일보가 4.8%. 동아일보가 4.6%. 경향신문이 4.2%.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의 이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이렇게 본다면
나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대체 조선일보에 왜 광고를 내냐 이거야. 예? 지금 조선일보를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컨대 시내를 돌아다니다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조선일보를 지금 신문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루 종일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관공서에서 관공서나 무슨 뭐 헬스클럽이나 무슨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하나씩 봐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100% 하는 건 뭐냐?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거야. 어? 그걸 누가 본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광고를 하느냐? 조선일보에 광고했다고 하는 그 일종의 무슨 자부심 같은 거. 그거 완전 구닥다리 생각이라 이거야. 아, 조선일보에 광고했다. 나는 조선일보 광고를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 모든 신문을 막 다 띄워놓는 거야. 지방지 뭐 예컨대 무슨 대구 뭐 매일신문 뭐 부산일보까지 다 띄워놔가지고 이걸 전부 다 클릭해서 보거든요. 요즘 신문을 보는 사람도 과연 누가 있다고 말이야. 이 나는 보수 우파인데 알고 보면 집에 가면 조선일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억울한 탄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줄도 보도 안 해도 시민단체들이 다 와서 태극기 집회한다면서 다 광고하고 다 조선일보 보는데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선일보를 바로잡는 효율적인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굉장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선일보를 이렇게 예컨대 펼쳐놓고 보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왜 조선일보에 광고해가지고 왜 보수 우파를 농락하는 조선일보한테 광고비를 대주냐 이거지. 그래서 왜 먹고 살게 하느냐 이거야.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저항하는 정치인들 봤습니까? 조선일보가 다 시키는 거야. 그 대표적인 누구냐? 이준석.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조선일보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쯤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보수파 시민들이 탄핵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그 정말 파렴치한 왜곡 보도를 봤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응? 성조기를 흔들어 대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든 TV조선 그걸 보면서 조선일보 절독 그 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가지고 불과 1년 2개월 만에 조선일보 발행 부수가 40만 부가 날아갔어요. 40만 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자기들의 그 발행 부수가 160만 부였어요. 그 중에 40만 부가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그 보도,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1월, 2월, 3월, 어? 3월 10일 헌재 파면 이 과정을 쭉 거치면서 1년 2, 3개월 사이에 160만 부 중에서 40만 부가 날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40만 부라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요. 제가 모르는 걸 알았지 20만 부가 안 됩니다. 경향신문요? 제가 볼 때 경향신문 한 10만 부, 한겨레신문 한 15만 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매년
20만 부씩 날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 조선일보가 이건 제가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데 100만 부 안팎입니다. 100만 부 안팎.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60대, 70대 이상의 올드 보수들이 조선일보 독자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라지는데 바로 그 탄핵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면서 매년 20만 부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매년 지금 그 돌파구가 뭐냐. 돌파구가 30대, 40대에서 이 독자층을 확보하자.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느 날부터 유시민이 좌파들, 무슨 서민이, 진중권이, 이, 하여튼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디 방송 가서 말만 하면 기사를. 그러니까 좌파 논객들이란 사람들의 그 뉴스를 가장 충실하게 보도하는 게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도 더 스피디하고 더 충실하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30대, 40대, 50대로 독자 돌증을 찾자 이거예요. 돌파구를. 어? 그 찾으면서 결정적으로 정치인을 그런 인물로 선정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자 라는 구상의 일환으로 조선일보의 이 타깃에 들어온 게 누구냐? 바로 그 이준석인 거예요. 네.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쓰는 그 보도를 보라고 해, 정말. 이게 무슨, 그야말로 이게 무슨 신문이, 이런 신문이 있는 거야. 이준석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성상납 아니에요.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막말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너는 왜 김철근을 통해가지고 피부과에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줬느냐? 왜? 이른바 증거, 인멸, 교사 혐의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 근데 이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지금 뭐냐? 윤핵관이 이준석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투쟁 그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선 게 어디냐? 그게 바로 조선일보예요. 끊임없이 이준석 편을 들으라. 끊임없이. 네? 네. 조선일보가 이준석에 관한 사설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조선일보 어떤 기자가 이준석의 그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조선일보가 그러면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까지도 그걸 따라가는 거야.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 본질은 심지어는 지금 보수 우파 논객이라는 사람들 중에 이준석을 어마어마하게 편드는 그 논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이준석이가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아대는 소위 말하는 논객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그런 돌파구를 찾는 거라. 그래도 보세요. 진중권이도 그렇고 무슨 서민이 칼럼이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잖아. 조선일보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딱 보면서 아니 조선일보에 어떻게 유시민이 칼럼이 이렇게 유시민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어떻게 진중권이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수인대하는 분들은 그냥 조선일보를 보는 거야. 조선일보가 상업적 목표를 위해서 좌파 독자를 개척하기 위해 동원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게 이준석. 그게 윤석열이고. 근데 이 상업적 목표, 그 목표와 또 다른 게 뭐냐? 조선일보가 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네? 참 범죄라고 해도 부족한 행태를 저지른 게 뭐냐? 그게 박근혜 탄핵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 거예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 결정한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아예 묻어버리자. 그러기 위한 정략이라고 나는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이 정통 그야말로 유력 언론 매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뭐 조선일보가 과거에 뭐 친일 신문이었다 이것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조선일보가 일제 35년 동안 얼마나 지능적으로 친일 앞잡이를 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요즘 조선일보가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저자들이 일제강점기 동안에 어떻게 친일 행위를 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연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기존의 올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보수 우파의 매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민적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무슨 마이크 아닙니까? 네? 무슨 마이크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구성원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조선일보 기자를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소신과 절개 그리고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슨 마이크라는 것이 아주 무참하게 지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참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낙관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제가 낙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보수의 자가당착이라는 거 조선일보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보수가 갖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그 모순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언제까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40년 정치 분야를 하면서 절감한 게 뭐냐면 그러한 아주 혁명적인 사변적인 변화라는 게 이런 이제 내부 모순이나 그 자가당척을 놓고 이렇게 이 내부 토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벼락처럼 오더라 이거. 어느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 보수의 모순을
여기부터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보수의 모순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건 뭐냐면은 불행히도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탄핵의 진실 규명 그 작업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엄청난 변화가. 근데 그 변화가 지금 오는 문제가 비관적이냐 아니면 희망적이냐 그 전망이 저는 대단히 희망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이 지금 자유수호 포럼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무슨 대구 부산 엄청나게 많다는 단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파의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딱 나오게 되면 저는 굉장히 과거보다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대한민국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민과 스트레스, 불만이라는 것도 저는 과도기적인 걸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결국 과도기에 불과하다. 과도기 정권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워낙 지금 이 오디언스 청중들께서 참 대단히 높으신 참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드릴 때 좀 헤맸고 이것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원고를 갖고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참 중언부언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시간 제가 참 낭비하게 한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거의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 우리 박혜령 다 끝나셨어요? 박혜령 대표님은 박근영 씨하고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관계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제가 해자가 같고 박자가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 네. 말 되죠.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한 5분 정도 더. 그래. 제가 김경수 변호사인데요. 네. 이제 탄핵을 찬동을 한 그 군상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네.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을 나갔는지, 뭐 돈을 받았다든지, 네. 뭐 차례를 뭐 약속을 받았다든지 무슨 뭐 있었을 했는지 아니면 아 저 박근혜는 돈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계기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혹시 들으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세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탄핵이 이루어졌는지.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바로 지금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이 정신적 풍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의 그 지배적인 정신적 풍조가 뭐냐면 변치 않는 풍조가 해바라기 근성입니다. 이른바 들쥐 근성. 그러니까 2016년 탄핵이 바로 박 대통령이 집권 4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총선 끝났고 지방선거, 이제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따맞춰서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예,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지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위기라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가짜뉴스로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총선 공천권도 이미 행사해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은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자들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았느냐. 바로 반기문이죠, 반기문. 반기문한테 무섭게 물렸다네. 그 정확하게 오늘 이것도 기록용인데, 그 탄핵의 시발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까 제가 봤을 때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 JTBC 거기서 이제 가짜뉴스를 폭파했는데, 불과 20일 만에, 바로 고해 2016년 11월 14일, 나경원 의원 사무실에서, 나경원 의원 사무실에서, 이른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탄핵의 출발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발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면. 글쎄. 예! 네. 아무리 해도.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을 잘라도. 네. 자를 만한 요인이 있으면. 네. 야, 너, 빨갱이 잡는 여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것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무슨 정치적인 뭐 입지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라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좀. 근데 어쨌든 간에 62명이 이제 배신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홍준표까지 하나에 합하면 63명인데, 그 62명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탄핵의 참 저주라는 게, 이게 지금 상당히 있는 거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예. 네. 그날 모인 사람이 나경원, 부산의 김세현, 뭐 거의 떨어졌어. 거의 100% 떨어졌어. 국민들이 그 각성을 해서 저 사람들은 절대 찍어서 안 되겠다고 한 그 움직임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였던 것이 결국 부질없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었죠. 제가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잠깐만. 5공 때 조선일보가 5공을 찬양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5공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군정치 시대라면, 예, 윤석열 정권은 2015년 검찰총장 할 때 방사장하고 만났다는, 밀하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먼저 나서서 윤석열을 띄워줄 때는 이준석과 다른 이 사람 괜찮냐는 뭔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양이 나온 바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깝이다. 대통령 깝이다. 예. 그런 의문이 있고, 조선일보가 머리가 없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너무 아, 가만가지 마. 그렇죠. 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군인들이 주도한 50시대하고, 군인들 정치농단 시대하고, 검찰농단 시대하고 더 낙관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 좋은 말씀. 제가 그걸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거 딱 10초만 답변하실게요. 10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검사공화국이 됐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됐어요. 네, 그건 뭐 됐는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정권이라는 것부터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군대를. 예컨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제가 화합형이다, 화상수다, 뭐, 어? 이학봉이다, 이런 사람들 만나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안목, 이런 것과
지금 용산에서 앉아있는 검사 출신만으로 나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10초만. 예, 예. 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고, 숱하게 계속해서 그 조작 왜곡 보도를 많이 내세우는 그렇죠. 대표적인 썩은 언론들인데, 예. 그게 마치 미국의 이제 정론지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예. 다소 제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미호 대표님은, 사람을 또 그렇게 조지는구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세요. 예예. 밖으로 나오셔서 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중에 말씀해 주시고 쉬는 시간 중에 기다리셔서 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